학생 시위. 228 대구 학생 시위. 조병옥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대통령은 이승만이 따놓은 당상이 되었다. 점점점점. 그러자 모든 관심은 부통령 선거로 모아졌다. 공교롭게도 4년 전과 똑같이 이번에도 이기붕과 장면의 대결이었으니 이승만은 이번만큼은 기어코 압도적인 승리를 바라고 있었다. 지난 선거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각하. 이번에는 압도적인 승리로 각하를 국부로서 계속 추앙받게끔 만들겠습니다. 여기에는 권력을 영속시키려는 욕심이 더해졌다. 85세의 고령이신 각하께서 언제 승하하실지 모르니 이기붕 의장을 확실히 당선시키는 길만이 각하의 권력을 영속시키는 방법이라는 이런 이유로 정권은 무리하게 부정선거를 계획하게 된다. 그리고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그 양상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으니 그런 부작용으로 뜻하지 않은 사건이 터져버렸다. 바로 학생 시위였다. 2월 27일 대구에서 자유당의 유세가 있었다. 이때 경찰은 이발소, 목욕탕 등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모든 영업체들에게 강제로 휴업 명령을 내렸다. 오늘 모두 휴업이야. 어서 간판 내려. 유세장의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다음날 대구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다. 바로 장면에 유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국은 일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강제로 등교하도록 했다. 혹시 학생들이 민주당 유세장에 갈까봐서 그렇게 한 거였음. 이때 학교마다 일요일 등교의 명분은 이러했다. 그날 학기말 시험을 보겠음. 전교생 임시 수업을 하겠음. 토끼 사냥을 하겠음. 졸업생 송별회를 거행하겠음. 무용 발표회를 실시하겠음. 하지만 학생들은 일제히 항의했다. 선생님, 예, 일요일에도 학교 나오라 하는 건 너무한다 아닙니까? 교사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별수 없는 일이었다. 마, 너희들도 사회생활 해보면 알게 된다. 극하니 반드시 학교에 나와야 된다, 알겠나? 하지만 학생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날 일이었다. 마, 일요일에도 학교에 나오라 하는 게 말이나 되노? 이게 다 자유당 놈들이 장면이 이날 대구에 온다 해서 이런 거 아닌가? 맞다, 그런 기라. 이런 식으로 학생들 사이에는 얘기가 퍼졌고 결국 대구 시내의 고등학교 간부들끼리 만나 일요일 등교 후에 학교끼리 연합해서 단체로 항의 시위를 하기로 약속하게 된다. 그리고 28일 오후 학생 800여 명이 모여 대대적인 가두 시위에 나섰다. 학원을 정치 도구화하지 말라. 이것이 사실상 대한민국 건국 이래 민간에서 발생한 최초의 반정부 데모였다. 그와 동시에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30여 년간 계속된 우리나라 학생운동의 시작이었다. 등불처럼 번진 학생운동. 대구에서 시작된 학생운동은 곧 들불처럼 번져나가 3월 2일 전주에서는 한 고등학생이 민주당 유세장에 나타나 "선생님이 상부에 지시라면서 학생들을 유세장에 못 가게 했어라." 이렇게 폭로하면서 "민주주의 만세"라는 혈서를 썼다. 3월 4일 광주에서도 10명의 학생들이 민주당 유세장에 나타나 학교에서 시방 느닷없이 학기말 시험을 치부렸다니까요 라고 폭로하면서 역시나 단체로 혈서를 썼다. 3월 8일에는 대전에서
고교생 1천여 명이 시내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으니 학원에서 선거운동이 웬 말이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선거운동을 강요해서 수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런 구호들이 있었다. 이후 학생들의 시위 구호는 학원 간섭의 대항 저항을 넘어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로 전환되게 되는데, 그리하여 3월 14일 선거 직전까지 중고등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서울, 부산, 인천, 포항, 원주 등 전국 각지에서 부정선거 반대 시위를 하게 된다. 부정선거 배격하자! 공명선거 치르자! 썩은 정치 갈아보자! 놀라운 것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투표권도 없는 학생들이 스스로 이런 시위를 벌였다는 데 있었다. 정권이 평소 그렇게도 학생들을 동원하면서 관제 시위를 시키더니만 결국 나중에 이렇게 반정부 시위를 하려고 연습시킨 것이었네.